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부터 3월 15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트랩 및 암상인 줄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시즌 초에는 오시리스의 시험은 쉽니다. 이번 주 암상인의 위치는 탑에 경락고에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오세요. 암상인의 경이 장비의 경우에는 무기는 한번 구매한 것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방어구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판매 품목은 차가운 심장입니다. 전기 레이저를 발사하며 공격이 지속될수록 공격력이 증가하고 공격력 증가 상태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온의 흔적을 생성합니다. 무기 자체는 매우 괜찮지만 추적소총 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봉인된 암카라의 소나기입니다. 근접 공격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현재 장착한 무기가 재장전됩니다. 근접 공격 피해를 입힌 후 5초 동안 모든 무기의 공중 효율이 상승합니다. 근접 공격 적중 시 재장전은 매우 유용한 효과이지만 이 효과도 내부 쿨이 있기 때문에 애용하기가 영 껄끄럽습니다. 이번 주 봉인된 암카라 소나기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벌레신의 손길입니다. 근접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근접 공격력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처치할수록 중첩이 증가하며 그 위력이 커집니다. 근접 공격력 증가폭은 매우 크지만 그 지속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며 그렇다고 아예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벌레신의 손길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른슈타인 8 보호구입니다. 근접 터치 시 생명력을 대량으로 회복하고 짧은 시간 동안 생명력이 계속 회복됩니다. 근접 처치 시 생명력이 크게 회복되고 추후에 지속되는 회복 효과도 꽤 좋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난이도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번 주 카른슈타인 8 보호구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암상인의 무기 판매 품목입니다. 약간 애매하지만 차이는 묘비용으로 PVE에서 쓸만할 것이며 야간 경비대도 괜찮지만 폭발 탄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쓰기 애매할 겁니다. 나머지는 품목들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록은 8 방어구가 회복, 위지, 지능의 합이 43으로 초보용입니다. 타이탄은 추천할만한 방어구가 없으며 헌터는 가슴 방어구가 기동, 생존, 위지의 합이 46으로 쓸만합니다. 다리 방어구가 회복, 위지, 지능의 합이 44로 초보용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